네,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 김희진 주식회사 유라이크 코리아 대표께서 글로벌 축산업을 바꾸는 여성 과학 기술인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단상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김희진 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축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 들려주실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축산업을 바꾸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게 된 주식회사 유라이크 코리아 대표이사 김희진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인의 큰 잔치인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의 기조연설을 맡게 돼서 여성 과학기술인으로서 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실례지만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나요? 네, 대부분 소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테이크는 연간 282억 킬로톤 킬로그램의 지금 많은 소고기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우유는 전 세계적으로 8,466억 리터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크 고기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모두 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가 어떻게 키워졌는지 어디서 어떻게 길러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제공해주는 소가 어떻게 키워졌는지 함께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식탁에 평생 항생제로 키워온 소와 바이오 캡슐로 잘 관리된 소, 어떤 소고기를 여러분의 식탁에 올리고 싶으신가요? 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은 세상을 바꾸고 있고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개발하고 만든 과학기술, 이 바이오 캡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바이오 캡슐은 소는 말하지 않아도 라이브 케어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캡슐은 소한테 경구투여로 입으로 이렇게 먹여서 소 위에 반치 위에 안착시키는 바이오 캡슐입니다. 이 바이오 캡슐을 통해서 소는 말은 하진 않지만 사료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신부의 체온이나 활동량 소의 모든 것을 생체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된 이 데이터는 라이브 케어 AI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그리고 이 정보가 소비자들의, 농장주들의 이런 앱으로 통해서 정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이오캡슐로 수집을 한 데이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구글에도 없는 정말 5억 건 이상의 그런 라이브한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 이제 발정이나 아니면 분만 예측, 그리고 질병 감지, 그리고 사양 관리 여러 가지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 데이터로, 축산 데이터로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실시간 데이터는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에게 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발정을 탐지하고 그리고 최적의 그런 수정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1년에 농사를 짓는 그런 농장주분들에게 송아지를 낳게 하고 수태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그런 데이터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는 소의 그런 정상적인 체온입니다. 반면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분만을 할 때 이런 소의 체온인데 미세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잘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아주 미세한 이런 체온의 변화를 AI를 통해서 저희는 디텍션해서 소가 언제 분만을 하는지 그때를 저희는 예측을 해서 농장주들이 스트레스 없이 소가 24시간 안에 언제 나오는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태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질병을 얼리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감지한다는 것은 요즘에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질병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소나 가축에게도 질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빨리 디텍션하게 되면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남용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방염이라는 거는 소에게, 젖소에게 20% 정도 발병하는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혹시 유방염에 걸린 생산한 우유가 뭔지 아실까요? 네. 체세포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좌측의 우유입니다. 유방염에 걸리게 되면 체세포수가 증가해서 염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노랗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빨리 얼리 디텍션을 해서 염증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소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계속 체온을 모니터링했을 때 42.3도 이상의 고온을 디텍션을 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해열제를 통해서 그리고 정상 체온으로 회복시킨다면 유방염이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소도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시나요? 어린 송아지에게 취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설사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아지를 폐사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질병인데, 코로나조차도 이런 AI를 감지를 해서 이제 처방을 해서 또 이제 낫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작은 바이오 캡슐 하나로 전 세계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플랫폼을 저희는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케어라고 소개드린 이 바이오 캡슐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가축 헬스케어 AI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여성 과학기술인이고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까지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왜 소와 관련된 일을 할까? 저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분홍색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제 모습인데요.
어릴 때부터 축산업을 전공하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 농장에 자주 이제 놀러 가서 소에 염물도 주고 그리고 소와 함께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정말 그 생소한 분야가 아니라 저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2년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런던 올림픽이 개최됐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제역이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구제역 파동은 저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컸지만 실질적으로 250만 명이 인원이 동원되었고 340여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약 3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저에게 어떤 질문을 계속 되뇌이게 했냐면 저는 이 시절에 2012년도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IT공학도였기 때문에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는데 왜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가축을 질병을 예찰하는 시스템이 없을까? 이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고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전에 이정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말 하면 될까, 되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던 끝에 소의 반추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던 저는 이게 웨어러블로 부착형의 뭔가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벗어나서 몸속에 먹여서 파손도 없고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질병을 예찰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없지만 정말 세상에 도움을 주어야 되고 가축과 농장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한 것이 이 바이오 캡슐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를 실현하고 성공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이전에도 아까 기조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리고 많은 자금과 노력이 들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여성이기에 여성 창업자로서 정말 겪는 장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여자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하는 것이 정말 부정적인 분위기. 지금은 여성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좀 좋지 않은 그리고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저는 축산업 분야였기 때문에 축산업은 남성 위주의 굉장히 터프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가 뭐 어떤 거를 해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하지만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나도 소도 잘 안다. 소에 정말 그 전공책을 다 정말 습득하고 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인식들을 무너뜨리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기에 당연히 정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출산과 육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남성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은 해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육아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결혼을 했던 시기에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열심히 하면서 정말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정말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 사업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정말 이끌어서 이거를 정말 세상 밖으로 나와서 농장주들에게 정말 도움을 줘야겠다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까지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이 엄마인데요. 두 아들의 엄마인데요. 예, 정말 그 제 사업을 정말 든든하게 이제 믿어주고 그 확신을 지지해주는 지원군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확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갔고요. 또 하나의 원동력은 함께 뛰는 사람입니다. 스타트업은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정말 정말 좋은 인재가 필요하고 정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혼자서 이 고군분투하면서 이 바이오 캡슐을 만들고 그리고 2005년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R&D를 하면서 정말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들고 나서 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팔로도 개척해야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 아까 전에 이종동 교수님 그 기조역 연설을 들으면서 하나 정말 굉장히 생각이 났던 것이 기술 혁신을 계속 이루면서 스타트업과 그리고 기술 혁신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런 질문과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바이오 캡슐을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와이파이 버전으로 이 캡슐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바로 판 것이 아니라 아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걸로 돈이 될 수는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국의 IT망이 깔리고 그래서 그 로라라는 그리고 더 좋은 통신 기술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 더 혁신적인 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 말림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버전을 포기하고 이제 로라로 이제 기술 혁신을 해서 캡슐을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2012년에 창업을 했지만 17년까지 아무런 매출 없이 정말 기술 혁신만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고 그때 SK텔레콤과 함께 손을 잡고 MWC에서 상도 받으면서 이제 기술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벤처 스타트업의 그런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직원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40명의 그런 직원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없었다면 현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케일업의 중요성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더 넓은 세계로 이제 나아가는데요. 저는 저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IT 강국이고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소가 정말 많거든요. 한 15억도 정도 되는데요.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여러 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소의 그런 보유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몇 프로의 소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370만 두, 겨우 1%도 되지 않는 불과 0.37%의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해외와 그리고 국내를 함께 그런 시장을 보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뉴투더 코리아, 뉴투더 월드라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세계는 정말 넓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농장주와 그리고 이게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세계에도 당연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어서 정말 자금이 부족하지만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일들을 전 세계에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국내 시장에 안정화시키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해외로 많이 나가냐라고 10개국이 넘는 지금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개발한 이런 라이브 케어 서비스를 정말 만들고 구축하고 그리고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커머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또 인증과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전 세계에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저희 축사는 정말 일본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면서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본 시장에 정말 오히려 라이브 케어 시스템을 정말 와규 송아지 소를 정말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고 일본으로도 지금 현재 수출을 이제 작년에 수출을 시작으로 계속 20억 이상의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후진국에 그리고 개발 도상국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정말 잘 되어 있는 축산 선진국이지만 거기에도 우리의 우수한 정말 국내의 기술이 정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또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카자흐스탄이나 그리고 몽골에 또 다양한 그 몽골의 양사업이나 아니면 UAE 낙농사업 그리고 브라질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도 그리고 파라과이, 남미, 유럽 그리고 덴마크와 같이 정말 축산 선진국에도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면서 정말 라이브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 저희는 정말 많은 성과를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정말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7년도에 저는 과학기술인이어서 실은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나 이쪽에 장관상을 받아야 되지만 저는 특이한 이력으로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정말 4차 산업혁명으로 농업에 기여를 했다는 상을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국내 축산업에도 정말 기여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그런 장관상을 받았을 때 정말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월드컵에서 한국의 대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18년도에는 MWC에서 기업용 모바일 혁신상을 받으면서 세계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덴마크 정부와 MOU를 거치면서 덴마크의 사업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UAE 중동 지역에 수출을 하게 되었고 19년도에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또 호주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었고 19년도에는 저희가 정말 천마리, 만마리, 그리고 5만마리 이렇게 소수자가 늘어날수록 저희의 AI 고도화는 정말 더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는 그런 AI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을 해서 AI 서밋에서 또 혁신기업으로 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고요. 그리고 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또 세계 최초로 양사업에 몽골에 가서 이제 양사업도 이제 양으로 확장, 축종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하드웨어 뭐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동물의 가축의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닭에게도 정말 그 헬스케어 안에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또 공동 개발을 반려견 시장도 지금 진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블록체인 기술로 푸드 쪽으로도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들인데요. 정말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정말 이 전 세계 그런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기업이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사업을 확장하면서 또 우리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애니멀 플랫폼을 만드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정말 그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이 한국에 모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 우리 유라이크 코리아의 사무실로 그리고 사무실에서 저희가 그 전 세계에 있는 소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아 어느 나라에 어떤 소가 아픈지 이제 서비스를 해주면서 전 세계에 그런 나아가는 서비스를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확장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축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글로벌 축산업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저희는 도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때 사람도 건강하게 자란다는 믿음. 왜냐하면 가축이 행복해야지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로 우리가 고기를 먹고 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모든 가축의 건강을 돌보는 그날까지 이 글로벌 축산업을 정말 패러다임 바꾸는 그런 꿈과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진 유라이크 코리아 대표님의 두 번째 기조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의 귀여운 어린 시절도 볼 수 있었고요. 스타트업 기업으로 창업하고 또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솔직한 속내들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어서 참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